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주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시간이 왔습니다. 아, 오늘은 피말리는 두 남자의 전쟁. 네. 그 지난 시간에 최고 1등 교실이 있어요. 프로메테우스. 아. 하, 미래를 보는 자. 그렇죠. 아. 근데 좀 서서 해도 될까요? 네. 서서. 지금 박수 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제우스가 왕이 됐잖아요. 신들의 산이라고 불리는 올림푸스 산에서 제우스 정부가 세워진 거죠. 이게 다 자기 형제들인 거죠. 형제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 근데 이제 진짜 1등 공신은 누구냐면 프로메테우스인데 이 프로메테우스를 제우스가 좀 견제를 합니다. 첫째는 순수 직계혈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 촌수가 멀어요. 티탄 쪽이잖아요. 문제는 능력이 너무 출중한 거예요. 미래를 보잖아요. 이 제우스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가지고 나니까 가인 씨 혹시 이렇게 평범하던 사람이 그 돈이건 권력이건 가지고 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 것 같죠. 네. 행복할 수 있는데 대가가 있더라고. 아... 잠을 못 자. 어머. 오... 우리로 따지면 불안하죠. 불안하지. 왜? 원래 적은 내부에 있잖아요. 주변인들 중에서 나를 못 알아낼자 얘밖에 없겠다. 미래를 보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사, 자문 정도는 좋지만 실권을 주질 않습니다. 그럼 프로메테우스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죠. 뭐야, 견제하는 거야?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제우스가 이렇게 지상을 내려다봤는데 이 밑에 땅이 완전히 그냥 뭐 아수라장인 거예요. 그 이유가 지난 시간에 티타노마키아라고 그래서 막 전쟁했잖아요. 막 하늘엔 벼랑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딱 보고 저 어떡하지? 저 손도 못 대겠는데? 저거 재건 자체가 어렵고 재생을 시켜야겠다. 저기 만약에 생명체를 만들어서 뿌리면 지렁이가 있어. 그럼 똥을 넣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또 비료가 돼서 새싹이 뜨고 그걸 또 얘가 먹고 그러면서 자연 순환되면서 저절로 이렇게 옥토로 변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내려가서 생명체를 만들어야 되잖아. 누가 가야 되지? 프로메테우스. 자네가 가지. 이렇게 된 거예요. 프로메테우스한테 가서 꼭 생명체 좀 만들어 보내버린 거예요. 또 혼자 가기 외롭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동생을 같이 보내요. 이 동생이 에피메테우스라고. 이 에피메테우스는 미래를 볼 순 없어요, 형처럼. 그러니까 미래는 못 보고 항상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 끝나고 나서 후회를 해. 어머, 결과가 이러네. 그러니까 굉장히 형은 똑똑하고 지적이고 미래를 보고 얘는 그냥 눈치도 없이 끝나고 후회하고. 그래서 훗날 이것이 왜 책을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머릿말 나오잖아요. 네. 프롤로그가 되고 요거는 에필로그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끝말. 그래갖고 형은 감독을 하고 생명체 만드는, 여기는 동생은 직접 이제 만들기로 했어요. 또 이제 산타크로스 보따리 같은 걸 하나 줬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신들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뭐 발톱, 이빨, 가죽, 뭐 날개, 뭐 아가미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좋은 게 다 있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에피메테우스는 오늘 뭘 만들지? 뭘 만들까? 생선을 한 마리 만들어야지. 제 맛에 뭐 만들어 드릴까요? 다 있어요. 조개?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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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개도 만들고. 호랑이? 호랑이. 네, 호랑이도 만들고. 네, 김호 교수님, 뭐 만들어 드릴까요? 새를 한 번. 아, 새. 새도 만들고. 그림도 잘 그리시네. 잘. 바로 나.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프로메테우스는 생각했어요. 신들의 형상으로 신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라고 프로메테우스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흙을 보면서 그대로 만들어 봤어요. 일단 나처럼 머리가 있어야겠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머리칼도 있고 목이 있고 넓은 어깨 그리고 팔이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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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프로메테우스가 흙으로 빚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자 남자가 미소를 짓기 시작하죠. 아버지 이렇게 된 거죠.
어이구 내 새끼인데 가만히 있어봐. 내 새끼한테 어떤 축복을 줄까? 가만히 있어봐. 다 줘야지. 일단 너는 신에 범접해야 되니까 날개 달아줄게. 날개 달아주고 사자 이빨도 달아줘야 된다. 사자 이빨. 그리고 또 뭐 줄까? 고랑이 발톱 줄게. 고랑이 발톱 주고 너 물도 헤엄쳐. 아가미 어디다 줄까? 옆구리에다 아가미 붙여줄게. 온갖 꿈을 혼자 다 꾸는 거예요. 프로메테우스가. 좋아. 그리고 이제 가서 동생한테 얘기한 거지. 야, 보따리 열어봐. 왜요? 아이고 저 신의 축복 재료 줘봐. 내가 얘 좀 꾸며줘야 되니까. 어? 형, 재료 다 썼는데 얘가 꼭 이래요. 아... 해놓고 후회하는 거죠.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 날개도 없고 발톱도 없고 심지어 이빨도 없어. 지구상에서는 생명종 중에 유일하게 자기 피부로 사계절을 나지 못하는 생명체를 만든 거예요. 자기 피부로는 겨울도 나지 못해요. 날개도 아가미도 이빨도 독도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의 약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느 날 제우스가 뭐야? 지상을 봤는데 밤에 바짝바짝바짝바짝 뭐야 별이 내린 거야? 뭐야? 쟤는 언제 저렇게 발전했니? 야 니네 좀 사네. 니네 세금 좀 내라 하늘나라에. 아니 이거 잘 사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하고 울면서 누굴 찾아갔을까? 아빠. 그러면서 아빠를 찾아간 거예요. 아빠 왜 그래? 제우스가 조공밭이래요. 어떻게 해요? 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소를 일단 잡는 거야. 응? 발굴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살코기하고 내장 있죠. 곱창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 맛있죠. 맛있죠. 곱창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거는 여기에 모아놔.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다가는 까칠한 소의 가죽을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맛없어 보이게. 그리고 뼈 있죠 뼈. 뼈는 여기다 모아놔.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그 지방하고 비계로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윤기 반지를 하게. 어? 그리고 이제 제우스한테 골라라. 이러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제우스는 100% 이거 가져간다. 나 아버지 그랬다가 제우스 뭐 난리치면 어떡할까요? 뭐 자기가 골랐는데 뭘 난리쳐. 대신 이건 명심해야 돼. 너 이거 누가 들으면 큰일 나. 제우스 귀에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집비러? 알았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듣고 있는 거야. 제우스. 어떡해. 나를 속여? 이거 봐라. 알고 있으면서 짐짓 모른 채 합니다. 모른 채. 내려와서 조공을 맞춰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 여기에 무슨 뭐냐 이거. 어? 아이 껍데기 안 먹어. 알면서. 이 지방이 맛있겠구나.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가져갔는데 거기서 이제 뼈가 잔뜩 나온 거지. 근데 이제 제우스는 이거를 꼬투리를 잡아야 되니까 더 이제 오바해서 화를 냈겠죠. 뭐야? 이거 뭐야? 알았으면서 나를 속인 게로군 매야! 그러면서 여기는 인간들의 불을 회수해봐요. 와, 그냥 가져갑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요 전기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 전기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휴대폰 충전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울면서 누굴 찾아갔을까? 불 뺏어갔대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니네 겨울 어떻게 나라고 불을 뺏어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너희 아들들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니? 아빠, 꼭 돌아올게. I'll be back.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슉 하고 올라간 거예요. 불을 구하러. 그래갖고 이제 회양나무를 안 그래도 가져갔거든요. 제우스도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칙 하고 불을 붙여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인간한테 불을 아예 줘버립니다. 제우스 진짜 많았어요. 이거. 이놈이 내 불을 훔쳐? 이거는 그냥 절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왜 국가 기밀을 다른 나라에 그 빼돌린 스파이 같은 거의 이거는 반역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우스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는 프로메테우스한테 벌을 내리게 됩니다. 코카서스 산맥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코카서스 산맥에게 결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또 이제 제우스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독수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독수리를 보내요.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간을 쪼아먹게 합니다. 간을. 그 형벌을 주려면 매달아 놓고 독수리한테 눈을 쪼개도 되고 아니 입술을 쪼개도 되게 아플 거라고요. 그런데 왜 간이었을까요? 하필이면. 왜 간이?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정말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네. 왜 하필이면 간이었을까 모르겠어요. 아, 간신배라? 간신배라. 예. 아니면 간 큰 행동을 해서. 간땡이가 보였다. 아, 간땡이가 보여서. 간이 회복력이 있잖아요. 제가 준비한 정답입니다. 계속. 아. 이게 재생이 되는 장기가 이 간이니까 재생되면 또 쪼아먹고 재생되면 또 쪼아먹고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으아 안 돼 막 이러고 있었어요. 프로메테우스가 누굽니까? 그 티타노마키아의 1등 공신이고 사실 전우등들도 많잖아요. 다른 신들이 이제 면회로 옵니다. 야 프로메테우스 너 꼴이 이게 뭐야? 너 전쟁의 공신 아니야? 너 왜 이러고 있어? 너 제우스한테도 못 이겨. 그러지 마. 그냥 다 잘못됐다 그래. 여기는 프로메테우스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겠소. 우리 아들들한테 부당한 권력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맞선 것뿐이고 그리고 내가 불을 훔쳤다고 하는데 겨울에 얼어 죽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 에비로스의 도리를 다 한 것뿐이에요. 제우스가 딱 듣고 아 이건 안 되겠구나. 너 진짜 너 정신 못 차렸구나. 매달리는 걸로 안 되는구나. 간 쪼아먹히는 걸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너한테 가장 잔인한 고통을 선물할게.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내가 뺏어주마. 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뒤에 공개됩니다.